안녕하세요. 제63회 한능검 심화편 해설을 맡은 최경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앞서 1번부터 16번까지 하면서 이번 63회는 에 초반에는 약간 어려운 사료였지만 그다음부터는 줄줄줄 풀렸다, 술술술 풀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 우리가 계속해서 한능검에서 잡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 개념은 익혀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한능검에서 계속해서 이 개편된, 즉 심화와 기본으로 개편되면서 1, 2, 3, 4, 5, 6 급으로 이렇게 개편이 되면서 역시 거기 나왔던 문제들을 한번더 우리가 기출에서 풀어보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한 능검을 준비하신다면 따로 오시면 되겠고요. 우리 EBS 중학 프리미엄에 또 저의 개념 강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또 봐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17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17번 보시면, 음, 시기.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예, 옳게 나란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여기 보면 우왕이 요동을 공격하는 일을 최영과 은밀하게 의논하겠다라고 해서 많이 나오는 것. 고려 우왕 나왔고 요동 나왔고 최영 나왔으니까 요동정벌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급부로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어, 반대로 뭐가 일어나요. 그렇죠. 바로 위화도 해군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위화도 이성계, 위화도 회군 나왔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왕과 최영의 명령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회군했어요 자 그래서 판을 엎어버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가 뭐냐라고 봤더니 도평의사사가 있는데 자 도평마사가 도평의사 바뀌면서 도평의사사가 고려우기 최고 권력기구인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과전을 지급하는 법을 일어납니다. 과전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경기는 사방의 근원입으로 마땅히 과전을 설치하고 그리고 사대부를 우대해야 된다 그러면서 무릇 수도에 거주하며 왕실을 지키는 자는 현직, 산직을 불문하고 각각 과에 따라 받게 된다. 그래서 바로 과전법이란 말이에요. 과전법을 먼저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조선건국, 1392년에 조선건국으로 간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쉽게 우왕과 최영의 요동정벌을 추진이 있었지만 위하도 해군으로 좌절됐고 그리고는 과전법을 통해서 토지개혁을 하고 바로 조선을 건국했다라는 가나다로 가면 쉽게 풀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보시면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 경제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해서 나죠. 자, 여기 보면 도병마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고려라고 잡으시면 되겠죠. 네, 쭉해서 철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런데 흥왕사를 참건하면쭉 해서 철을 더 받치라고 명령하셨으니.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쭉 나와서 2년 동안 바치는 철을 흥왕사 창건에 쓰게 하여 수고로 편을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니 이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고려시대 얘기란 말이에요. 고려시대의 경제 모습으로 옳은 걸 고르라는 그 문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그래서 합서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전시과가 되죠. 조금 전에 나왔던 여러분들 과전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시과가 있고 그다음 과전법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동시전 참 많이 나왔던 예, 신라에서 시장감독기구로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상평통보를 발행했는데 허적의 제안에 따라 그럼 여러분 이건 조선후기 숙종 때예요. 조선후기 자, 4번에 보면, 일본과의 교육 규모를 규정한 개해약조가습니다개해약조하고 기유약조하고 많이 나오는데요. 개해약조는 조선, 네, 세종때입니다 자, 5번에 보면, 황국중앙총상회여기서는 상당히 뭐랄까 출제진들이 나름대로 근현대사, 여기 개항계약이 선진대황국중앙총상회는 어,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시전이 이 바로 황국중앙총상회로 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독립협회와 함께 황국중앙총상회가 이제 등장하게 됐는데요. 1898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서울시전 상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외국상인들, 그리고 외국상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권수를 호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19번 보시면 가왕에 대한 얘기인데, 어 가왕은, 음, 우리가 많이 연습했어요. 이건 이제 기출에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최근에 중학교, 제가 또 EBS 중학도 하고, 예전에도 EBS 고교도 하고, 그렇게 한능검도 하고 있는데요. 어, 이 예전에는 정조가 참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청계천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교과서마다 나오면서 뭐 준천사도 등장하고, 영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조에 대해서 어, 예전처럼 뭐 사도세자 이런 문제보다는, 이런 힌트보다는 바로 이 청계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영조예요, 영조. 영조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만약에 청계천 준설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한다면 여기 딱뭘 넣어놨죠? 균역법을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나선정벌의 조총 부대를 파견하였다. 효종이죠. 이번에 대동법을 실시했는데 경기도에 한해서 했어요. 그러면 광해군이죠. 자, 삼수병으로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훈련도감을 창설했어요. 선조 때죠. 자, 임진왜란 중이었고요 4번에 속대전을 편찬하였다. 그렇죠. 바로 속대전입니다. 최근에 어,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학계에서. 사실 이런 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 또 전해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속대전 연구가 굉장히 잘 되어 어요 그래서 속대전, 속편, 우리 느낌으로 가면 경국대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어서 뭔가 보충할 것 같잖아요. 근데 속대전이 연구자들이라면 굉장히 경국대전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네. 속대전, 어쨌거나 영조가 편찬한 법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4번 보시면 되겠고요. 칠정사는 세종대왕이죠. 그쵸? 어, 서울에서 관측한 결과를 담은 역법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조에 대한 얘기, 정답도 정말로 오래간만에, 어 이렇게 뭐랄까, 속대전에 나오면서 그 이전까지 중시했던 것좀 다른, 예, 속대전 나왔다. 우리가 집중해서 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청계천준설공사, 예, 함께 알아주시고, 준천사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 있었던 관청이. 그래서 알아주시면 되겠고. 자. 20번 볼까? 20번 보면 20번은 좀 어렵지 않았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김종직이 나왔는데 자 김종직 나왔으면 성종일까? 아니면 이제 그 제자 김일손으로 넘어가서 무오사화 돼서 연산군일까해서 고민했는데 딱 뭐가 나와요? 그렇죠 제자 김일손이 사초에 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도덕한 말로서 선왕 때 이를 거짓으로 기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바로 세조를 돌려 까게 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 바로 아. 제가 말은 연산군이라고 해놓고, 연산군 연상군 때 무호사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호사화에 대한 얘기니까 연산군 주기, 그래서 정답은 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중종반정 이후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뭐소격스 패치도 나오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제 기묘사화로 연결되는 부분으로 여기까지 가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연산군때 있었던 무호사화로 기억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21번에 보면 가 왕의 제위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해서 2점 짜리인데 요거 어 정말 참신한 문제였어요 참신한데 특히 이 자료가 굉장히 참신했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laughs> 마지막 에 힌트를 빡 줬다 그렇죠 한 명에 나왔습니다 그럼 뭐 수양대군이죠 내가 왕이 되었아 되겠... 그냥 그만합시다 <laughs> 큰일 나겠다 자 그다음에. 네. 제가 연기를 잘 못하니까. 그 다음, 김정서 황보인 등을 제거했다. 라고 해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유정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양대군. 그래서 세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세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희한하게도 세조하면 모르겠어요. 한능검에서 굉장히 많이 넣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존에 있었던 과전법에서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권을 주었다고 해서 직전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현직 관리에 주는 직전법. 이렇게 바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보면 주자서에서 개미자 나오죠? 개미자는 태종, 갑인자는 세종. 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많이 봤던 태종과 세종을 구분하는 문제는 아니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다음을 위해서 태종이라고만 쓰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국조의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국조울의 성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선성정이고요. 자, 그리고 어, 3번에 농사직설이 나왔으니까 이건 세종대왕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5번에 동의보감도 여러분들 광해군 함께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세조직전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보면 이 인물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 이제 제가 이제 이첫 번째 일부에서뭐라 그랬냐면 그 뭔가 초반에 고비 고구려 백제 신라만 넘으면 그냥 문제가 술술술 A는 뭐 B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22번도 계속 그런 문제예요. 회계이황이냐, 율곡이이냐, 각각의 어떤 업적이나 책이 있냐, 이것만 딱 맞추면 되거든요. 자, 해주 향약 나왔고요. 동어문담 나왔고요. 경목요결. 아, 세 가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무조건 율곡이이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어, 경목 요결은 굉장히 번역이 좀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전 세대는 다 한문이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경목 요결 어떤 율곡이가 어린이들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지은 책인데 어린이들이 읽어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율곡이이다 그럼 율곡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은 패턴이 퇴계 이황이면 성악 10도고 율곡이면 성악지요고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악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본의 기축봉사. 여러분들 이거 낯설지 않습니다. 요거는 한능감 기출에 나왔어요. 이거 송시열이에요. 우암 송시열. 그런데 이 문제를 만든 분이 그런 어떤 맥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율곡이, 오, 제자, 김장생, 그 제자, 송시열 이렇게 된는 거죠. 근데 사실 김장생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알아두시면서 다음 여러분들 64, 65도 준비할 수 있으니까 예약하면 김장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래집남, 이게 바로 김장생이에요. 제가 먼저 이렇게 갈게요. 그래서 맨 앞에 4번 보시면 예약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율고기 김장생 송시열 잡으시면 되겠고, 이번에 시현력 나오면 김육이죠. 김육.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은 워낙 잘 아시고 있는 여러분들, 박지원 잡으시면 되겠고, 박지원 한번 써볼게요. 정답은 5번, 이렇게, 여러분들 성악지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악지변은 성악 십도에 성악 비해서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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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신화에 대한, 예, 신화가 좀더더 더 이렇게 정치에 이렇게 나서야 된다는 얘기가 중점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퇴계 이황의 성학십도는 상대적으로 왕권 강화에 대한 얘기가 좀더더 많다라고 두 가지 구분하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23번 가겠습니다. 23번. 가나 사이 시기에 썼던 사실로 오른 것은 에서 야, 드디어 3점짜리 등장했습니다. 아, 3점짜리에 어려웠어요. 그런데 음, 제가 봤을 때는 좀더어렸던건 나를 잡기에 좀더어렸을것 같아요. 자, 이렇게 쭉 가서 사이 시기 문제 자 퀘스천 받고 던지면서 봤더니 심의겸 나오고 김효원이 나왔고요. 전랑 나왔기 때문에 가는 쉬웠어요. 이조전랑 이 자리를 놓고 싸웠다. 그래서 동인과 서인이라는 붕당정치가 시작됐다 선조때.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나를 보니까 이게 기해예송 이러면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분이고 허, 근데 내가 지금 기회선까지 알아야 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특히 중학생 입장에서는, 야, 정말 내가 학교에서 정말 한국사 짱인데, 내가 이번에 한번 보겠다. 이런 학생이었으면 기해년에 이건 좀 어려울 수 있겠고, 혹시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면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약간 어려웠어요. 자, 그런데 그나마 쉬웠던건 송시열이다. 네, 나오게 보시면 되겠고, 뭐라 그러냐면, 자. 대행대왕은 왕대비에게 서자가 된다. 왕통을 이었으나 장자가 아닌 경우이니 기념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해서 1년 상복을 입는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이름형보다 몇년 상복을 입을 것인가 꼭 논쟁했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예속 논쟁이죠. 지금 이건 뭐냐면 1차 예속 논쟁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즉 무슨 얘기냐면 효종이 돌아가셨는데 효종이 사망했는데 효종은 둘째 아들인데 송시열은 우리가 보통 서자 하면 생각하는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첩의 자식을 서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아주 엄밀하게, 정말 굉장히, 그, 뭐랄까요. 아, 이런 꼼꼼하게, 송실 입장에서 보면, 마다들 빼놓고는 다 서자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원래 형이었던, 최근에도 사고 그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 우리가 봤던 소연세자. 소연세자가 의문의 어떤, 이제, 사망을 당했는데, 소현세자 때 3년상을 했다. 소현세자가 장자고 이 효종은 복림대군. 효종은 비록 왕이지만 엄밀하게 둘째다. 그러니까 서자로서 그냥 1년상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허목동 이쪽 남인 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 서자가 아니라 장자가 된 둘째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소현세자 형이 의문의 어떤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장자가 돼서 왕이 된 경우니 이게 말이 되냐 3년상을 해야지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1차 예송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언제 때냐면 어, 요건 이제 내용에 대한 얘기였고요 왕으로 따지면 요건 현종 때 효종의 아들 현종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조와 현종 사이에 무슨 일이 제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1번. 인조 반정으로 북인 세력이 몰락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 복림대군 그래서 복림대군이 왕이 됐어. 효종, 효종이 죽었어. 현종 되니까 정답은 1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3점짜리지만 <laughs> 제가 왜 웃냐면 이렇게 1번에 넣어 주시면 쉽게 맞추죠. 그렇죠? 네. 2번 볼까요? 목호령의 고변으로 옥사 발생했다. 이게 좀 어려워, 이게. 그렇죠? 요것도 사극 나왔었는데 이게 뭐냐면 경종, 경종, 장희빈의 아들, 어, 이 경종을, 시해하려고 역모를 꾀했다라고 해서, 예, 사건을, 요거를 목호령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론 쪽을 친 사건이에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말 그대로 경종 때일이에요. 경종 때일. 자, 그래서 틀렸구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아, 어, 요거는 나중에 효종 다음에, 예, 효종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더 밑으로 쭉 내려가야 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 효종, 그 다음에 현종, 숙종, 예, 그 다음에 숙종 다음에 바로, 예, 경종, 그 다음에 영조정조 이렇게 넘어가셔야 되니까 틀렸다. 그 이유다. 3번에 양재역 벽서 사건, 이거, 지난번에 나왔던 걸로 여러분들 충분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이거 명종 때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현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명종.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4번 이년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차지하였다라고돼 있죠. 자, 이게 그럴 듯한 함정이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면 송시열이 나왔으니까, 야, 무조건 저 숙종 때 생각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장희빈 막그 얘기하고 이년왕후 얘기를 할수 있는데, 예, 그래서 이 요거는 여러분들 잘못됐다. 요거는 숙종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요 이후 나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고, 5 번에 이인좌를 중심으로 소론 세력 등이 난을 켰다. 이거 영조입니다. 영조. 영조가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던 아주 급진적인 소론 세력이었던 이인자 중심으로서 일어났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만약에 저는요, 이 1, 4번 선지가 바뀌었으면 충분히 이건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 바로 정답이 1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어 쉽게 갈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조선 후기를 비틀어 놓으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대한 얘기 한번더 정리하시면 앞으로 64회, 65회, 66회 준비하실 때 편하다. 말씀드리고요. 24번 봅시다. 자, 가 국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인데요. 여기 보면 여기 사막사가 나오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청에 대해서 네, 이렇게 끝까지 버티자 싸우자.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남한산성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여기 김상운도 나오죠. 어, 따라서 어, 여기서 나오는 것은 바로 청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여기 보면 일본에 만권당을 세워 학문 교류를 장려했다라고 했죠. 만권당을 만든 건 바로 충선왕이에요. 쿠빌라이 칸의 외손자였던. 이건 고려에 대한 고려 후기 때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는 학문 교류를 장려했다. 그럼 여러분들 어, 충선왕 쿠빌라이 칸칸 칸 나오니까 그렇죠. 예, 몽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원나라 예, 관련되고 세운 사람은 고려 충선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 어영청을 강화한 등 북벌을 추진하였다라고 해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청에 우리가 복수하자라고 해서 바로 북벌을 추진했다. 그 추진한 사람이 효종이에요. 3번에 화통도감을 설치했다라고 해서 나오죠. 이건 여러분들 고려말 우왕 때입니다. 최무선과 함께 기억하시면 되겠죠. 4번. 4 번에 한성의 동평관을 설치했다. 이건 그냥 여러분들, 일본과 일본 사신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동평관 한능검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5 번에 포로 송환을 목적으로 유정을 예, 사명대사죠. 예, 그래서 유정을 회답 겸 쇠한사, 그래서 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이렇게 귀환할 수 있도록 갔다. 이런 거죠. 임진왜란 이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일본과 관련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 요 우왕 때 일인데. 요것도 이제 일본 특히 이제 외구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 이렇게 북벌 추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25번 갈까요? 25번 보시면 밑줄 근이 시기의 경제상황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자, 이현과 종로 칠패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다 도성의 3대 시장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상이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현은 동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대문에 대한 얘기고요. 뭐, 종류 잘알고이 칠패가 바로 남대문 시작. 예,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한능검 출제진들이 희한하게 딱 이제 25번에서 이제 한 26번쯤. 즉, 전근대사, 조선 후기에서 근현대사 넘어갈 때꼭 조선 후기 경제를 넣어요. 예, 조선 후기 경제.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봉성의 털모자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것들, 예, 상, 이른바 상품작물이 재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상품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럼 조선 후기 경제에 대한 얘기니까 1번 백성에게 정전이 지급되었다고 나오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통일신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석경의 관영 상점이 설치되었다 이건 여러분들 당연히 고려겠죠 석경 평양에 나왔기 때문에 3번에 건원중보가 주조되었다 이것도 고려시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벽란도 나왔으니까 당연히 또 고려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상품 약물 인삼 담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다. 어려운 거 없다. 자, 26번 갈까요? 자, 26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거 1점 짜리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변방의 방비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의정부는 지금 그냥 헛 이름만 지니고 있고, 뭐육조도뭐그 역할을 상실했다는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방을 대비한다. 비변사라는 관청을 말하는 것이죠. 비변사가 조선 후기 최고의 권력기구가 됐다.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자, 그럼 1번. 사헌부 사관원과 함께 삼사로 불린다. 뭐가 들어갑니까? 4자를 예, 시작하지 않죠. 홍문관이죠. 네. 2번. 서울 출신 학자들이 검서관에 등용되었다. 규장각. 정조 생각하시면 되겠죠. 3번. 흥선대군이 집권한 시기에 비변사 혁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의정부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은 3번 이제 서서히 근현대사 선지들이 보이죠. 4번에 서울과 수원에 설치되어 국왕의 호의를 맡았다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장용영 이제 나와야 됩니다. 한능검 심화를 보신다 그러면 이거 딱 보고 장용영 나와야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장용영의 외형이 수원 화성에 있었다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5번. 대사성을 수장으로 죄주, 직강 등에 관직을 두었다라고 됐는데요. 여기 대사성이 힘들고 사실 죄주, 직강은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성균관이죠? 대사성. 그래서 바로 어, 대사성이 성균관을 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7번 가까이 27번 참 쉬웠어요. 그렇죠 그림인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추사 김정희 세한도. 네, 뭐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심지어 제목도 좋고요. 이 추사 김정희가 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뭐 요즘 최근에 또 완당이라고 해서 많이 또책 어, 제목도 있죠. 완당 평전이라고 있는데.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 특히 뭐 제자 이상적까지 나와서 네, 그러면 김정희에 대한 얘기다. 그럼 1번 남북구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발해고라는책 속에서 유득공이죠. 조선후기 실학자. 자, 이번에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거중기 만들었다 그러면 네. 야경야경정약용 <laughs> 네, 3번에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고증학, 청의 고증학. 여기 보면 청나라 나오는데? 그렇죠? 네, 청에서 나왔죠 청나라 고증학을 또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적용도 해보고 이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양명학을 연구해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정제도. 5번에 안평대군의 꿈을 소재로 목유도원도를 그렸다. 그러죠. 그린 사람은, 어, 안견이라는 궁중화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추사김정이 어렵지 않았다. 보시면 되겠고요. 28번. 가나 사인식이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있는데 어, 이번에도 3점짜리입니다. 자, 이번에도 물음표를 달아놓고요. 어, 가보면 이게 되게 어렵어요. 사실, 진, 우리가 이제 이른바 진산사건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윤지충을 좀 기억하시면 돼요. 윤지충. 그래서, 신주를 태웠다. 이게 이제 정조 때예요. 어 그리고 권상현까지.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진산 사건이라 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정조 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조가 이제 벌을 내리는데 그렇게 세게 내리진 못해요. 여기 예, 이쪽이 다 대부분 또 정약용하고도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보니까 의금부에서 의금부 뭐 반역 죄인을 잡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종삼이 나왔던 남종삼. 남종삼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는데 얘기 해보니까 러시아에 별난이 있을 것이고 프랑스의 족을 맺을 계척이 있다는 요망한 말로라고 하면서 프랑스를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베르네를 비롯한 서양의 4명을 군영에 넘겨 효수하여 본보에 삼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나오죠. 아 그럼 여러분들 이제 프랑스인 사람들도 예, 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뭐냐면 바로 병인 밖이에요. 자요 부분이란 말이에요. 병인박해는 흥선대군 집권기 1866년에 있었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요식이 있었던 사실로 뭐가냐? 있 라고 했더니, 1번에 대종교 계열 단군을 섬겼던 중강단이 결성되었다, 그죠? 결성된 건일제강점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굳이 1911년이라고 쓴 것보다는 일제강점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 북로군정서 김좌진 장군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한용운이 조선불교 유신론을 저술하였다 라고 나오죠. 어, 조선불교 유신론은 일본이 이제 대항함에 썼던 글인데, 저술한 건 1910년이고요. 이거를 저술해서 편찬한 건 1913년이. 에 예. 뭐, 그런데 이 연도까지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심화가 이 정도까지 어렵게 나온 건 아니에요. 자, 3번에 보은에서 교조신원 운동을, 어, 교조신원을 요구하는 집회. 네, 예, 바로 교조, 체제우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고 했던 거, 동학이죠, 동학. 동학교도들이 집회요 요거는 이제 1893년인데, 네, 연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동학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이 문제는. 4번에 이수강이 지벙 유설에서 천주시리를 소개하였다라고 해서 나온 것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17세기 이수강 나오는 거고, 요거 광해군 때. 요렇게만 적을게요. 자, 그러면 다안 맞죠? 그럼 남는 건 5번이네요. 황사영이 외국 군대 출병 요청하는 백서. 그래서 이른바 황사영 백서예요. 이게 진짜 어려웠어요. 자, 요거는 정조가 죽고 나서, 정조가 서 이른바 세도정치가 이제 있었죠. 그때, 원래 시작이,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순조하잖아요. 그죠? 렇 순조, 헌정, 철종의이 3대 때 우리가 세도정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순조 때, 순조. 순조 때, 이른바 신유박해라고 해서, 정약용 유배가게 되는 그 사건이에요. 네.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정조 때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물론 정조의 처벌을 이제 내리고 이제 명하게 되었지만 그렇게 세게는 가지 않았다면서 제가 뭐 남인 정리학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조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1801년에 순조 때 되자마자 이때에 이 정조의 측근들을 미워했던 쪽에서 이제 신주 박기를 크게 터뜨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 이 황서영이 아, 안 되겠다 싶어갖고 바로 외국 군대 출병 요청하는 백서를 작성했지만 안 됐어요. 이요 예, 얘기.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순조 들어가면 요 시기 사이에 들어가죠? 예,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어려운 문제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갈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박지원의 손자다. 자, 진주에서 일어났던 농민몽기, 임술 농민몽기 때, 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파견했던 안핵사를 맡았다. 박규수입니다. 보기까지 되게 어려운데요. 그 다음에 보면 박규수의 사랑방에서 양반자제들 불러서 청해 단연 경험을 바탕으로 개화사상에 선구적인 영향을 했다. 이러면 박규수가 되죠. 박규수에 대한 얘기. 1번. 조선 중립화론을 건의했다. 그러면 유길준. 그년의대 선지가 등장하죠. 계속. 2번. 배달과 함께 대한일 신부를 참가나 했다. 양기 자, 3번. 대동강에 침입한 제너럴 셔먼호를 격, 격침했다. 이게 바로 정답이 3번이에요. 이게 바로 박규수가 한 일이에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지구 전요는 여러분들 최한기예요. 최한기는 어려운데 언젠간 저는 이 최한기에 대한 얘기도 최한기 기론이라고 해서 이제 최한기가 이제 서양 과학을 상당히 수용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여기다 이제 우리 어떤 동아시아적인 사상을 이제 접목했던 사람이 최한기예요. 최한기도 앞으로는 한 번은 정답으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5번에 심행일기 와 심행일기 후. 심행일기는 정말 잘 냈어요. 어 이거는 심행일기는 강화도 조약에서 우리 쪽대표였던 사람이 신원이에요신원이 남겼던 게심행 일기가 지금 최근에도 번역이 돼서 책으로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0번 밑줄건이 사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김옥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뭐 갑신정변 잘 잡으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름바3 1천0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번 보국관민제폭구민 그럼 여러분들 동학농민운동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갑신정변의 결과로 예, 한성 조약과 텐진 조약이 있죠. 예. 그래서 한성 조약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에 교정청. 예, 교정청 설치는 여러분들 전주 화약 동학하고 관련된 거죠? 그러면 1번, 3번이 동학하고 관련된 거니까 틀렸고 4번에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이모군란 갑신정변 전에 있었죠? 그래서 틀렸고요. 1882년에 있었는데 민영익 등이 보빙사로 이제 미국에 갔다 그러면 이거는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우리가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입니다. 네,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갑신명이 아니다. 갑신정명 관련된 거는 네, 바로 한성 조약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성 조약은 조선과 일본이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청과 일본이 맺은 건펜진 조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 어, 가운동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광복 73주년 쭉 얘기하면서 만세 운동을 전개하다가 라고 나오면서 뭐라냐면 나오면 일제강점기 최대 민족 운동이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3.1 운동이죠. 결정적으로 이3.1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대한민국 임정부가 수립되니까 3.1 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1번. 김광재 등의 발의로 본격화되었다. 김광재, 서상돈. 서상돈, 김광재.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1907년에 있었던 국채보상운동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순종의 인산일. 그러니까 3.1운동일을 헷갈릴까 봐. 고종의 인산일 이러면 기에서 이제 3.1운동이라는 것이고 순종의 인산일 기에서 일어나면 60만세운동 이렇게 되죠. 네. 3번 제함리 학살, 굉장히 충격적인 학살 사건. 그래서 바로 3일 운동 관련 있다. 바로 이시기이 있었기 때문에. 4번 신간회에서 진상 조사단을 파견했다. 그러면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이렇게 되는 것이고. 1929년에 있었죠. 5번에 성진회와 각 학교 독소회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도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2번에 여러분들 앞으로도, 앞으로도 이 그림 을꼭 기억하세요. 1차 가보 개혁입니다. 1차 가보 개혁을 이끌었던 게 바로 군국 기무처그 군국 기무처의 지금 모습을, 회의하는 모습을 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군국 기무처 하면 여러분들 뭐신분제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과거제 페이지 쭉 있는데요. 1번에 원수부를 두었다. 이러면 여러분들 대한제국이에요. 대한제국이니까 뭐예요? 그렇죠. 광무 개혁 이렇게 쓰셔야 되겠다. 이번에 재판소 설치는 가보 개혁인데요. 그런데 이건 2차 가보 개혁이에요. 2차 가보 개혁의 특징 8도 폐지, 재판소 설치 두 가지 핵심입니다. 2차 가보 개혁이기 때문에 틀렸다. 3번에 은본위제를 도입했다. 야, 이건 정답인데 어려웠어요. 은본위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태양력이 나왔으니까 뭐예요? 3차 개혁, 즉 을미 개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5군형을 2형으로 통합해서 그래서 구식 군인들이 더욱더 이제 불만을 품게 된단 말이에요. 이모군란의 배경이에요. 네,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3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지식인뿐만 아니라 농민, 상인,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 어, 이거 뭐지? 독립협회인가? 신민회인가? 신간회인가? 라고 봤는데 여기서 쉽죠. 그렇죠? 독립문이 나왔으니까 독립협회 보시면 되겠죠. 만민공동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독립협회 1번 평양의 대성학교를 설립했다라는 건 안창호 선생인데 이거 신민회, 고종의 강제퇴위를 반대해하는 운동을 주도했다 대한자강회 애국계몽운동단체죠. 자3 번에 집강소 나왔으니까 동학농민운동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4 번에 관민공동회 그렇죠. 독립협회가 처음에는 만민공동회했는데 이게 굉장히 잘 되면서 예, 이. 박정양 내각과 함께 관민운동회까지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정답은 4번이고, 그래서 헌의육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5번에 홍범14를 조 반포했다, 2차 갑오개혁의 시작! 홍범14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 여기 보시면, 대한제국의 외교고문 누구냐, 스티븐스를 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전명은 장인한, 장인한 전명은, 네, 장인한, 총을 쏜건 장인한,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명 의사 함께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제1차 한일 협약의 내용이 뭔데? 고문 정치. 그래서 재정의 메가타, 외교 고문의 스티븐스를 두겠다. 그거란 말이에요. 정답은 1번. 그런데 그들은, 어, 바로 일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간섭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총을 쏘게 되고, 이번에 삼국 간섭이 발생한 원인 삼국 간섭은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일본에 간섭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랬느냐? 어 이제 청일 전쟁의 청일 전쟁의 결과로 시모노세키 조약이 맺게 되고 약간 이게 국제적인 얘기가 덜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이 있으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일본이 특히 어, 중국의 산둥반도에 대한 이권을 차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 돼라고 하면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이제 간섭했던 게 삼국 간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 번에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의 영향, 그래서 신민회가 해체되죠. 신간이 아닙니다. 신민회가 해체되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4번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거그 러시아 때문이죠. 그건 러시아 때문인데 어 1885년부터 일이고 이때는 지금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고정이 러시아 공선을 피신한 이유, 이거 아간파천이죠? 아간파천 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바로 이 일본의 간섭이 더욱더 심해지니까 고정이 선택했던 방식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34번까지 쭉 달렸는데요. 어 우리가 이 이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점점 고려에서 조선 지나서 이제 근현대세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35분부터는 이제 바로 현대사까지 또 어떤 문제라는지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